요즘 태국이 미세먼지가 장난 아닙니다.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렸거든요. 목소리가 마시 감기 들리실 텐데 코맹맹이 소리도 나고, 제가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온다는 이 아이콘 사얌의 물가랑 로컬 시장의 물가가 얼마나 극과 극인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비싼 돈을 주고 태국에서 여행을 하고 다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외형부터 벌써 삐까뻔쩍한 곳이죠. 이 아이콘 사얌이라는 쇼핑몰은 미쳤네요. 이거 딸기 하나가 2,500바트, 9만원이에요 9만원. 이거는 3,000바트, 이 흰색 딸기는 4,000바트, 이거는 사과가 600바트, 말린 곶감이 400바트, 말린 고구마 300바트, 이건 고급 초콜릿으로 보이는데 하나에 550바트. 뭐 스시 같은 거는 그나마 물가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요게 250바트거든요 연어 뱃살. 약간 구운 연어 같은 경우는 200바트. 이런 사시미 같은 경우 요게 299바트. 세 종류가 있네. 이거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게 399바트. 이거는 1080바트. 이런 연어 도시락 하나가 220바트니까 거의 8,000원이 넘어가네요. 아이스크림 스틱 바가 99바트. 작은 컵이 109바트. 아, 물가가 만만치 않네. 확실히 여기는 외국인용 쇼핑몰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가격대가 아 만만치 않네. 이 오렌지 주스 작은 게 40바트래요 여기. 원래 이거 20바트면 먹는데 두 배네. 이게 160바트. 이거 저희 동네에는 75바트면 한 병 먹거든요. 삼각김밥 하나가 50바트네. 거의 2,000원 가까이 하고, 조금 비싼 재료 들어간 거는 70바트. 돈가스 커리가 268바트. 확실히 일식들이 비싸긴 하네요.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네. 이거 탕후루 꼬치 하나가 150바트래. 150바트. 너무한데요? 잠깐만. 블루베리가 이게 699바트. 이거는 샤인머스켓이 799바트. 자두 1kg에 699바트. 호주산인 것 같아요. 망고스틴 이게 457바트라고 말도 안 돼. 이거 로컬 시장에서 40바트 50바트면 이만큼 먹을 텐데 거의 10배 가까운데요. 이게 한팩에 590바트네. 저희 동네에서 요만큼이면 한 60바트에서 70바트면 먹거든요. 엄청 비싸네. 여긴 아무리 봐도 태국 물가 같지가 않아요. 태국 로컬 물가와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외국인들은 다 이게 진짜 물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말도 안 돼. 이거 망고가 159바트라고. 과일 주스가 한 잔에 150바트에서 180바트.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 떡볶이 맛있겠다. 김치 100g에 39바트. 이거는 괜찮네. 김 하나에 20바트. 오징어 하나에 200바트. 문어꼬치는 120바트. 아, 만만치 않네. 코코넛 밀크 아이스크림이 150바트. 요거 하나가 150바트인 것 같아요. 제가 온 곳이 쑥사얌이라는 곳이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와보셨을 것 같은데 팟타이 하나가 80바트입니다. 해산물 들어간 팟타이는 120바트. 중국어로 써있는 것만 봐도 물가가 느껴지시죠? 닭다리 큰 거가 80바트. 넝까이라고 해서 닭다리 작은 거 40바트. 닭날개 30바트. 가장 기본 쏨땀인 쏨땀타이가 80바트입니다. 조금 좋은 재료가 들어간 건 150바트 이렇게 하고요. 저는 로컬 시장을 자주 가는 사람으로서 여기 물가를 보니까 기가 막힌데요. 이새우 5마리가 400바트. 뭐 해산물은 원래 비싸긴 한데 그래도 관광지 물가긴 하죠 이 정도면. 이거 조개 이렇게 한 접시가 200바트. 이거는 랍스터가 3,000바트네요. 왕 랍스터는 5,000바트. 와 엄청 크다. 작은 거는 2,500바트, 더 작은 거는 1,800바트. 이거는 꼬치 하나가 100바트거든요. 뭐 보통 꼬치보다 크긴 한데 보통 태국에서는 요거보단 좀 작게 팔죠. 10바트에서 20바트 사이로. 궁금한 게 여기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은 과연 외국인들이 이렇게 비싼 음식들을 사가는 모습을 보면서 외국인들은 호구인가라고 생각을 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솔직히 코코넛 음료 하나가 70바트. 역시 관광지답게 이렇게 악어고기가 있네요.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지만 물가 탐방하는 건 언제든지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카 아니크알라이 합
น้ำหอมอันนี้1,190ใช่ค่ะไซส์เล็ก490ตั้งกันยังไงหรอครับขนาดค่ะอ๋อขนาดกับกริปค่ะ근데 제가 좀 놀란 게 우리 한국 분들하고 비슷한 외모인 분들이 너무 많은데 가까이 가 보니까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언어가 중국어예요 중국어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외모와 점점 비슷해지는 거죠?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게 한류의 영향인가요? 두리안 요만한 게 300바트이라고 와 비싸다 두리안이 뭐 원래 비싸긴 한데 여기가 좀 더 가격이 나가긴 하죠두리안이이과일의왕이라고하지않습니까태국오시면꼭한번드셔보셨으면좋겠어요여기가나라야라고태국의대표적인또브랜드중하나인데여기서선물많이사가시는분들많이계시죠뭐가방이라든지 100% 태국실크로만들었다고하네요요거가방하나가1550바트이네요거는2500바트이정도면가격이어떤가요비싼건가확실히우리한국분들이굉장히많네요여기거의다한국분들이에요 가장기본로띠가60바트로띠가태국의또대표적인이런간식이죠이렇게납작하게붙여가지고계란이나치즈나초코시럽뿌려서먹는거아보카도스무디망고스무디한잔에100바트망고철밥작은게100바트큰게150바트그냥망고만은100바트이네요자꾸영상에서컨디션이좋지않다라고말씀드리고싶지않은데컨디션이사실목소리가제가좀맛이가고마스크를끼고있기때문에분명히이제댓글로말씀하실분들이계실거예요컨디션이좋지않으면그냥쉬면안되냐라고하실수도있는데그래도영상제작하는게제역할아니겠습니까저도사실물가를이렇게유심히보고다닌건아니에요저같은경우는이런데를잘안오기때문에항상로컬지역위주로다니기때문에근데이번에이렇게유심히물가들을보고다니니까확실히로컬지역하고차이가많이나는데일단여기좀구경하시고제가그다음에로컬물가랑어떻게차이가나는지좀보여드릴게요기가막히게차이가날겁니다정말요과일비누가하나가70바트이네요요정도면딱관광객용가격인것같습니다여기에서사진을찍으라고하네아여기의자가이렇게있구나지금배위에서이렇게앉아있는데배는움직이지않고이렇게고정이돼있는수상시장인것같아요인공수상시장아근데확실히중국사람들이많이늘긴했는데그에못지않게우리한국분들도많이보입니다너무기분좋은소식이에요빨리우리한국인들의숫자가중국인을 뛰어넘는날이왔으면좋겠는데뭐그럴날이오진않겠죠우리가살아생전에는외국인천재구나정말오리고기국수한그릇에100바트파인애플한봉지에100바트수박한봉지에100바트사슴고기도있는데하나에120바트타조고기200바트양고기110바트사슴고기타조고기양고기이런거는로컬시장에는뭐거의팔지않거든요확실히외국인대상으로하니까이렇게파네요새우스프링롤이거한접시가150바트 Hello, hello. Hello, hello. 여기이렇게맛있다라고써있는데옆엔중국어로뭐라고써있는지모르겠어요소고기국수하나가100바트국배기가140바트배는고프지만저는제가좋아하는로컬시장에가서먹는게좋을것같아요맛도가격도착한곳이기때문에모찌하나가30바트모듬과일한팩에150바트망고가100바트이에요아근데감기에걸리니까사람이완전무기력해지네요목소리힘이나질않습니다요즘중국인들의태국무비자가실시되면서중국인들이넘쳐나고있다고합니다그래도오셔도괜찮아요우리랑은전혀관계가없기때문에중국인들은중국인들만의동네가따로있는것같긴해요확실히이동네는한적하죠아까아이콘사양쪽이랑은다르게여기가 BTS 딸라프로역이고요제가아는로컬시장이버몰타프라라는쇼핑몰건너편에있는야시장이거든요오후4시정도부터열기시작하는데길거리파타인이20바트이나여기가딸라든렌이라는제가정말좋아하는곳입니다저는방콕에서거의원탑으로뽑고싶은야시장이에요야입구부터아주그냥여기는다로컬가격입니다보시다시피음식하나가기껏해봐야2000원정도밖에안해요파인애플한봉지에30바트종류별로있고여기는20바트짜리도있네요여기는밥한봉지가7바트수박한조각에25바트900원밖에안하고이거음료한병에10바트종류가굉장히다양하죠오렌지주스하나에10바트이게1kg에50바트
귤 1kg에 80밭, 사과 하나에 15밭, 이게 1kg에 70밭. 이거 대추인 가요? 대추 한 봉지에 40밭, 딸기 한 팩에 20밭. 이야, 저렴하다. 이 작은 딸기는 10밭, 두 팩에 100밭입니다. 두 팩에. 이쪽에는 우리나라의 천냥 코너 같은 20밭짜리만 잔뜩 팔거든요. 뭐 컵도 있고 접시도 있고 뭐 통 같은 거 생활용품 다 있습니다. 여기가 찐 로컬 아닙니까?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위기. 이런 데로 오셔야죠, 태국 여행 오시면. 그래도 외국인도 있네. 태국인 여자친구 따라왔나 봅니다. 꼬치 하나에 10밭, 와플 하나 30밭, 이거 계란 3개에 20밭. 맛있습니다. 이거 도넛 하나에 15밭, 20밭, 이거 한 팩에 20밭, 파타이 한 봉지에 20밭. 가격 비교가 엄청 되죠. 타오니엄 아무한 30밭, 닭다리 하나 15밭, 딸기 한 봉지 30밭, 40밭, 큰 게 80밭. 이런 생선 같은 것도 팔고요. 말린 거 하나에 15밭, 요거는 10밭. 이렇게 국 같은 것도 팝니다. 40밭 한 봉지. 야채 한 포기에 5밭, 포도 한 송이 50밭, 각종 디저트류 하나에 10밭, 슬러시 한 잔에 25밭, 이 번데기 같은 거 한 봉지에 35밭, 바나나 3개 20밭, 구아바 1kg에 50밭, 옥수수도 있네요. 이게 꿀땐이라고, 술안주로 좋은 민물새우도 있고, 계란 이렇게 묶어서 파는 게 55밭.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 홍합 한 봉지에 50밭. 이게 유명한 그 게장이죠. 한 팩에 60밭, 간장게장, 연어향도 60밭. 아, 정말 제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티를 파는 곳인데 한 잔의 가격 보세요. 19밭이에요. 한 잔에 19밭. 방금 전에 보신 아이콘 사인의 그 물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관광객 물가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여기 현지인들이 사먹는 이런 반찬 가게도 있고요. 한 봉지에 거의 40밭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과일들도 굉장히 많고요. 한 팩에 20밭이네요. 여기 머리 자르는 미용실도 있고, 에어컨 없는 150밭. 여기 핸드폰 케이스 파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쪽이 음식들 파는 곳인데 아직 보여드리질 못했어요. 굉장히 넓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망고 찰밭 30밭, 이런 해산물 파는 곳도 있고요. 와, 국물 팔팔 끓는 거 보세요. 네, 보시면 영어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고 현지인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맛이 입증이 된다는 거겠죠. 이 한국식 돼지고기 파는 곳도 있는데 여기도 맛있고, 사탕수수 음료수 파는 곳 하나에 20밭, 이 마라꼬치구이 개당 10밭. 여기 보세요. 코코넛 음료 하나에 30밭이에요. 여긴 서양식 음식을 이렇게 파는 곳도 있고, 작은 게 59밭. 여기 대학생들 교복 파는 곳도 있고, 이 액세서리 가격들도 다 30밭, 로컬 가격들이죠. 이게 태국 현지인 가격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요런 거 통 하나는 10밭.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직접 와서 구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시장이에요, 방콕에서. 너무 살 게 많고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여기는 한 번으로 부족할 것 같고요. 10번 이상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와, 정말 사람들 무진장 많고. 아오 남만아오 빠니카. 여기 쏨땀 같은 건 기본적으로 40에서 50밭 정도 하고요. 재료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오 카우팟고 갓. 아니 갓. 여긴 그래도 유일하게 영어 메뉴가 있어요. 밥 하나에 55밭에서 60밭. 게살볶음밥 시켰는데 60밭이에요. 사실 제가 이 근처에 살거든요. 그래서 초저녁쯤에 저랑 비슷하게 생긴 반바지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 보시면 아마 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도 방콕에 웬만한 시장들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여기만큼 저렴하고 종류가 많은 곳도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여기는 막 말씀드리기 싫은, 막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시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만
방콕이 물가가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요 시장 오시면은 그런 생각 싹 사라지실 겁니다. 보시면은 외국인은 거의 없고요. 만약에 있다 한들 뭐 태국 여자친구 따라온 외국인 남자들 정도만 있고, 저같이 여기 현지 거주하는 외국인들. 근데 제가 보기엔 외국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태국인들이고, 영어는 잘 안 통하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친절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시장은 꼭 강추드립니다. 아이콘 사얌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물가가 중국인들을 타겟으로 하고 또 다른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기 물가에, 물론 품목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3배에서 많으면 뭐 10배까지 차이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랑 여기는 엄밀히 다르죠. 뭐 위치도 다르고 접근성도 뭐 다르고 인지도도 당연히 다르고. 근데 저는 솔직히 퀄리티가 거기가 낮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만큼 현지인들이 바글바글 거린다는 거는 현지인들이 인정하는 그 맛집도 굉장히 많다는 거고,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거고, 현지 물가에 맞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태국 여행 오시면 이런 시장 한번 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로컬 지역 여행하는 게 또 태국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 이 더운 날에 이거 라임 슬러시 한 잔이면 그냥 머리가 싹 가시는데,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간 상태로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게 됐는데 양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태국어는 마이사바이, 몸이 안 좋다. 사바이 하면 편안하다, 몸이 좋다 이런 뜻인데, 마이사바이 하면은 그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몸이 안 좋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오늘 물가 비교 영상 짧게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몸이 안 좋으니까 촬영하기가 정말 쉽지 않네요. 이게 그래도 제 역할인데. 저녁이 되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네. 달라델렌이라고 써있고요. 이렇게 라이브 공연도 합니다. 아, 사람들 너무나 많다.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